여보 사달라니까 사줘. 제발 사줘.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 여보 사달라니까 제발 사줘. 제발. 아, 안 돼요. 안 된다고. 여보. 왜? 나 정말 열심히 5년 동안 일했어. 회사에서 말이야. 월급 꼬박꼬박 나오면은 여보한테 갖다 바쳤고. 절대로 뭐 비상금 훔쳐서 뭐 골프채 이런 거 안 샀단 말이야. 아니 저번 달에 내가 백 하나 사달라 그랬으니까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여보가 차 살 때는 뭐 꼭 사야 된다고 이래. 아니 자동차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거잖아. 내가 벌써 5년째 회사를 걸어 다녔다니까. 다리에 근육 생긴 것 봐 이거. 이러다가 건강이 나빠지겠어. 제발 좀 자동차 좀 사줘. 자동차. 아휴 알았어. 사주면 되는 거지? 알았다. 방금 알았다 했다. 방금 진짜 알았다고 했다. 그래 알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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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고. 진짜 자동차 사주는 거임? 네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뭔데? 이 돈 내로만 사야 돼. 아니 얼마인데 이게? 100만원. 100만원! 무슨 100만원을 자동차를 사! 말이 되는 소리래. 아니 못 사면은 내놔. 100만원 그거 내놔. 사지마. 아니, 그러면 요즘 장난감 자동차도 100만원 해. 아유 어쨌든 그거 안 살 거면 100만원짜리 안 살 거면은 돌려줘. 돌려줘. 아님 100만원을 자동차를 살 수가 있나? 이게 정말 실화인가? 아이 몰라. 나 간다. 자동차 사러 간다. 찾아보면 하나쯤 있겠지. 아이 도대체 100만원으로 무슨 자동차를 사라는 거야? 아이 일단 그럼 가격이나 보러 한번 자동차 가게로 한번 가볼까? 아이 도대체 여보는 100만원으로 무슨 차를 사라는 거야? 아이 한번 가보기나 해보자. 100만원짜리 차는 분명 없을 거지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손님 어서오세요. 아유 오늘 또 무슨 차를 찾으시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귀한 모멘트 하셨을까? 머쓱 제가 그 자동차를 사러 왔거든요. 아 자동차요? 아 요즘 그 정말 좋은 자동차가 많습니다. 아주 다양해요. 제가 손님. 회사 출근할 거라서 승용차가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회사원분들이 많이 타시는 자동차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자동차입니다. 이거 조금 싸 보이는데 이거 얼마예요 이거? 이 자동차는 뭐 별로 안 합니다.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2천만 원. 더 싼 건 그럼 저 뒤에 있는 차는 혹시? 이 자동차들은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이동할 때 쓰는 자동차라 좀 비싼데 5천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도 싸게 나온 거예요. 저 자동차라면 100만원 하겠는데. 이거 진짜 자그만 차가 이거 싸겠다. 이거 엄청 싸겠죠 그쵸? 이 자동차는 아무나 못 가시는 건데. 왜요? 이거 싸 보이는데 딱 봐도 이거 딱. 마음대로 타지 마세요. 내리세요. 어이 이 자동차가 얼마짜리인데 이러세요? 얼만데요 이게 싸 보이는데. 5억입니다 이 작은 자동차가 5억? 역시 브랜드값은 무시 못하는 건가? 그러면은 이거는 이 자동차는 SUV 최고급식에다가 터보 엔진까지 달려 있고 그래서 한 1억 정도 됩니다. 아저씨.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 100만 원밖에 없어요. 나가. 진짜. 정말 100만 원짜리 차는 없는 거예요, 아저씨? 100만원짜리 차라 잠깐만. 그런 차가 요즘 세상에 하나 있긴 있구나. 일단 들어오시죠. 있긴 있어요. 이거 차인데 안 팔려서 그냥 냅뒀는데. 원래 뭐 한 150 정도 하는데 100에 드릴게요 그냥. 어차피 안 팔리는 거. 이거 그거 아니에요? 놀이공원에 전기자동차 막 범퍼카 아닙니까 이거?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요. 아이 그래도 뭐 이거 100만원 치고는 뭐 튼튼하고 앞으로 잘 가고 뭐 연비도 꽤 좁습니다. 아 튼튼해요? 아 튼튼하죠 그럼. 오래 탈 수 있겠죠? 아 뭘 그렇게 말해만 안 살 거면 사지 말고 나가고 나가든가. 100만원짜리 차를 살려면 이거밖에 없겠네. 저 이거 그래도 이거 살게요 그럼 아저씨.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잘 타고 아이 자, 안녕히 가세요. 와 이거 차 진짜 작다. 와 아이 오호 어. 아 아저씨 왜요? 자동차에서 휠체어 소리가 나요. 아 그냥 타요 그냥 타 그냥 타 나가 어어 아이 자동차가 이게 뭐야. 아이 집에 가서 여보한테 말해야겠네 이거. 아이 자동차 샀다고 100만원 주고. 아이 진짜 똥차 중에 똥차네 이거. 내일이라도 고장 나도 이상하지 않겠는 걸. 아 여보 나 출근하고 올게. 똥차 타고. 아이 야 자동차야. 아 오늘 첫 출근이라서 너도 설레이지? 그래 오늘 그 회사 가는 길까지 안전하게 부탁한다. 네가 비록 100만원짜리지만 거기서 튼튼하다고 했으니까 뭐 고장만 안 나면 되지. 자 가자. 와 걷는 게 더 빠르겠는데. 아 어디서 자동차가 그래 걷지만 않으면 되지 뭐 이 정도면 편한 거지 뭐. 어이 100만원 치고는 좋은 거라고 계속 생각할래. 아 빨리 가야겠다. 뭐야 어 뭐야. 야 왜 안 가 너. 야 야 얼마나 갔다고 왜 움직이질 않아 얘가. 기름도 많은데. 야 어 야 움직여. 나 회사까지 데려다 줘야 될 거 아니야 이 100만원짜리야. 어 가지 않는데. 아 이거 완전 똥차잖아 이거. 아이 발로 차버려. 아이 똥차 진짜. 이거 내가 100만원 주고 타는 게 아니었는데. 아우 아이, 아프다. 뭐야 무슨 소리야 방금. 아프다 차지 마라. 뭐야 어 자동차가 말한 거야 방금? 아 똥차야. 똥차 아니다. 뭐야 자동차가 말을 하잖아. 이게 말이 돼? 말하는 자동차 처음 봤냐? 처음 봤는데. 알겠다. 야 근데 너 왜 이렇게 똥차인 네. 거야? 말은 할 줄 아는데 왜 이렇게 똥차냐고. 나 회사까지 데려다 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똥차인 이유는 주인이 멍청해서 그렇다. 아니야 나 똑똑해. 아 빨리 그러니까 제발 아니다. 부탁하니까 제가 부탁하니까 그러니까 빨리 앞으로 가줘. 제발 앞으로 가. 아니다 갈 수 없다. 주인이 왜? 멍청해서 갈 수 없다. 제발 앞으로 가라고. 나 제발 회사 출근해야 돼. 왜냐면 난 변신하는 자동차다. 변신하는 자동차? 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지금 이 상태는 변신하지 않은 자동차다. 어? 그러면 너 엄청 크고 멋있는 자동차로 변신할 수 있는 거야? 당연하다. 오호 정말? 당연하다. 오 그러면은 한번 진화해줘. 좋은 차로. 알았다 조금 떨어져라. 오오 아... 와 진화했다! 오, 뭐야?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 별로... 아니다, 많이 커졌다. 아니, 이게 뭐가 커져요? 아니, 자동차 아저씨! 어. 네? 나는 이런 거 말고 있잖아요. 진짜 자동차 같은 놈들! 정말 크고, 튼튼하고, 멋있는 자동차 있잖아요. 그런 거요, 그런 거! 정...말 크고 튼튼한 걸 원하나? 이 그걸로 변신해주세요. 후회하지 마라. 자 진화해주세요. 이야 자 이게 네가 원하던 거냐. 아이고 근데 튼튼하고 좋긴 한데 이걸 타고 어떻게 출근하지? 너무 눈에 띄지 않을까요? 자동차 아저씨 네가 튼튼한 거 해달라고 했다 크고. 아 제발 다른 걸로 부탁드릴게요. 이러고 이거 말고 이거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포크레인이잖아요. 저는 회사원이라고요. 회사원 제발 어울리는 걸 해주세요.
원하는 게 정말 많구나. 알았다. 회사에 제발. 딱 어울리는 걸 해주겠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네가 원하던 거냐? 아니 무슨 회사를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요? 말이 되는 소리래요? 나는 무엇이든 변할 수 있다. 아, 제발. 이런 거 말고 있잖아. 바퀴가 네 개고. 아, 이것도 바퀴 네 개구나. 아니, 그러니까 어이, 그래요. 그거 스포츠카! 람보르기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변신해달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알았다. 제발, 그걸... 뭔가... 멋있는 걸로 변신해주겠다. 아, 에, 감사합니다! 진화해주세요, 제발! 한 번만 더! 람보르기니로요! 이야... 제발, 멋있는 걸로요! 멋있는 거! 어어! 제가 멋있는 걸 해달라니까. 자, 얼마나 멋있냐? 이걸로 지구를 심략하면 되나요? 그렇다. 아니, 회사원이라니까! 이걸로 회사 가면 너는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이거 바로 승진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난 지구를 정복하는 게 아니고 회사원, 평범한 회사원이라고요. 제발 정상적인 걸로 좀 변신 좀 해달라고. 이 100만원짜리야. 하, 정말 원하는 게 많구나. 이래서 싸구려를 사면 안 돼, 어? 뭐 싸구 싸구려? 그러니까 제발 비싼 걸 내달라고. 알았다, 매우 비싼 걸로 변신하겠다. 이번에도 믿기진 않지만 만약 이번에는 이상한 걸로 변신하면 바로 버리고 그냥 폐차시켜야겠다. 변신해주세요, 변신! 오, 이거는 페라리 자동차인데 이거. 오 이거 실화임. 오, 이게 원하던 것이야. 오, 이것이 원하던 것이 맞습니다. 야, 이거 최소한 3억은 할 텐데. 야, 내가 이런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정말 여자 직원들이 모두 다 나에게 반하겠는걸. 야, 한번 타봐도 되죠? 좋아, 회사로 가자. 우와, 내부 봐봐.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회사로 가볼까? 야, 아니, 왜 멈췄어 갑자기? 왜 멈춰? 아, 이거 3억짜리 자동차인데 왜 고장이 나? 야! 야, 겉모습은 설마, 겉모습은 3억이지만 엔진은 100만원짜리 아니야? 맞지, 너? 너 맞지? 들켰지, 너? 그렇다. 아니, 엔진이 빵빵하고, 잘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겉모습만 화려하면 뭐해? 껍데기만. 엔진이 100만원짜리인데, 이, 멍청한 자동차야! 때리지 마라! 빨리 다른 걸로 해! 멋있는 거! 엔진이 빵빵하고 멋있는 걸 해달라고! 알았다. 자, 변신해줘! 이야. 이거 뭐야, 이거 또! 뭘로 변신한 거야? 뭐야, 이거? 아니, 이거는 막 5만원도 안 할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나 이 녀석은 보기엔 허접해 보이지만, 엔진이 정말 빵빵하고 빠른 녀석이다. 그렇지, 엔진이 중요한 거니까. 아까 그 3억짜리 자동차는 뭐 조금 가다가 멈춘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 그렇다. 이게 정말 빠른 거 맞죠? 한번 타봐라. 그렇다. 오, 진짜 빠르다 이거. 와, 이거 진짜 완전 빠른데? 야, 빨리 가자 회사까지. 저기요? 내 힘으론 여기가 끝이나. 야, 이 자동차는 철도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였냐? 그렇다. 야!